as I can. Welcome to Summoner's Rift. 30 seconds until minions spawn.헤이 병신 진짜 아 못 잡냐?
아이고. 안 갔으면 살았는데. 아니 개새끼 아니야 씨가. 지가 가라매. 어서 미오나! 이렇게 me, I'm losing so hard. 하하하. 잡어. Okay.
has been slain. Oh, point. Ding ding. An enemy has been slain. My fault. What's up? I can't. 아, 그렇지! 역시, MTG 새끼. 빨리 죽어버리렴. 어디 탑에 로밍을 저어가지고. 뭐, 5만원 픽을 했으면 져야지. You pick like that? Go and fuck yourself! We've got Vi out and Malphite out that you can never escape from. Kill. Destroyed a turret. Got it. 에이, 그렇게 계속 더럽게 해.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씨발 새끼. 오케이. 아, 늦었죠? 어허. 하하, fuck you guys! 서프 라이트, 아하, 네, 서프 라이트, 아하.
Serve you right. You just serve you right. An ally has been slain. Good. I'm dead. 진짜 먹스 씨발년 애미 뒤진 새끼 씨. 아 공이 잘못 들어갔어. 오. Sure. 아, 레벨링이 너무 안 돼 있는데, 근데. 얘는 좀 맛없어. 아 그냥 가지.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아. 막을 애가 없네, 아무도. 다 와야 되는데. 야, 공 없어. I'm moving as fast as I can. 뭐야 이거? 와, 진짜 재밌게 봐. 뭐 하고 있었냐 바이는? 아니 이거 할리아 노렸어야 됐는데.
come on. You can drop them. 가렌을 잡을 딜이 없다. 그거 말고는 가렌을 못 잡아. 피드는 쓸모가 없고. 이래 돼. Love me right. Baby, love me right. 오하. 아니 지가 더블 탑 이상하게 써가지고 없잖아 스킬이. 잡는 거였어 저거. 이미지부터 저거. 바람이 미친 듯 몰라. 경치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얘는 왜 셧다운이 없냐 근데 15렙인데 아무도 15렙 치우는 애가 없는데 왜
야, 이거 하나도 못 밀어? 다우런? 씨발, 가렌 존나 단단해. 이렇게 한 타로 이겼는데도 겨우. 이길 수가 없어, 걔. 레벨은 밀리고. 꼭 럭스 킬이면 나쁘잖아. 도와줘야 돼.
뭐 해야 되냐? 다 나왔잖아, 템. 야! 누가 잡아, 다 잡아야지. 누구 잡지? 액자를 한 명씩 좀 걸어보지. 죽었는데. 걸려주냐? 바른 오는 거 오면은 바로 그냥 궁 쓰고 피 튀면 되는데. 그냥 민다. 이거 막아봐. 아노 해야지. 내가 뭐 Socks you right! Uh-huh. Just like
for fools. 아, 진짜. 저기 있네. 서프 라이트 아하 서프 라이트 아하 이 서프 라이트 아하 계류는 다리가 10개래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8개,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 자 그러면 세보면 되지. 킹크랩 다리. 여러분이 킹크랩 전문점에 가서 먹으실 때 꼭 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하면 킹크랩은 개가 아니라 집게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킹크랩하고 비슷하게 생긴 대게 있죠. 영덕대게. 자 대게는 개냐? 대게, 이 대나무 다리 같다고 대나무 대죽자를 쓰죠. 대게, 대나무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죠. 됩니다. 자 우리 형덕대게는 개고요. 전혀 다르죠. 자, 한마디로 킹크랩은 아까 되겠지만은 쉽게 아무게 집게고 대게는 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쯤에서 킹크랩도 다리가 10개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전문가 선생님의 방송 보니까 배타지를 딱 까더니 여기 다리 두 개가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배 안에 퇴화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킹크랩 먹을 때 한번 잘 까서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게 다리래요. 고래 뒷다리 같은 거죠. 고래 뒷다리 같은 거. 배 안에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은 있긴 한데 퇴화된 거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에이 낚시 아니야? 아니 집게나 개나 이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집게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개 아니야? 다 개 아니냐? 그게가 그게 아니야. 어차피 다 개 일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왜 생각하냐? 그게가 그게 아니냐? 이거 어차피 개인데 이름만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거는 생긴 게 비슷해서 그래. 생긴 게 개처럼 생겨서 이름을 집게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집게나 개나 이름만 바꿨지 다 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집게가 개라면 가재도 개입니다. 왜냐면은 하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감이 달라. 얘도 하목이고 얘도 하목이고 얘도 하목이고 그럼 가재가 개냐? 집게가 개면 가재도 개죠. 생각하는 거에 따르면 위에 목이 같으니까 가재도 개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게하고 개가 똑같은 건데 이름을 이렇게 나눈 거 아니야? 개 종류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그래요. 이 안에서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긴 게 비슷해 먹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하목이 다른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개가 아닌데 생긴 게 비슷해 먹은 거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심화학습 갑니다. 심화학습. 자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심화학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많이 먹는 랍스터 당연히 가재죠. 가재입니다. 가재 하목이고 개가 아니죠. 당연히 개가 아닌데 방금 얘기했듯이 가재나 개, 집게는 전부 다 하목이 다른 놈들이에요. 생긴 게 요 모양이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심화학습 갑니다. 자 가재, 개, 집게 분류를 나눠드렸어요. 아 어렵다. 자 우리가 크레이피시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닭새우. 아 이거 뭐야? 뭐 처음 봤는데? 아 이게 처음 보지 않은 게 이렇게 보면 처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열대지방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던지 아니면 얘네들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은 물에 막 잠수해서 막 꺼내온 거 있어요. 이런 애들 열대지방에서 저 랍스터 이런 애들은 추운 데 살잖아. 저 개 이런 애들은 대게 이런 애들은 추운 데 사는데 킹크랩은 열대지방 가서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집어올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크레이피시라 그래요. 닭새우 닭새우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자 문제 갑니다. 자 닭새우가 있습니다. 그 닭새우 생긴 거는 완전히 가재가 똑같아요. 자 닭새우 Summoner's Rift.